안녕하세요. 고은준 학우와 함께 우울증 감별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한 1구학번 중국 언어 문화전공 이승진입니다. 한국에서 우울증은 가끔 의지 부족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류 기준입니다. 저희의 딥러닝 모델은 총 2분류로 위험 상태, 일반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위험 상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5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실제 학습에서 사용한 데이터 예시입니다. 일반 상태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중 위험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과 고민 상담과 상관없는 일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 시립대 DSC의 웰니스 심리 상담 챗봇 데이터와 유튜브 영상 댓글을 데이터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심리 상담 데이터에서는 약 600개를, 유튜브에 우울증 및 진로 관련 영상 댓글에서는 약 2,30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 학습 시 설정한 모델 세팅입니다. 위와 같은 설정으로 BERT를 통해 총 2,920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위험 상태는 1, 일반 상태는 0으로 설정해두고 학습을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4번의 학습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는 일정한 값을 유지했고, 컨퓨전 매트릭스 또한 양호한 결과 값을 보였습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저희 모델의 정확도는 93%였으며,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임의의 텍스트로 실험해본 결과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이 우울증을 진단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원이 내담자와 상담 시 우울증 위험 바로미터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도중 GPS를 이용해 위험 상태로 분류된 이들에게 가까운 신경정신과 심리상담센터를 추천함으로써 병원 진료를 주저하는 이들이 상담을 하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리 비전공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꽤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형태의 우울증 검사에서 벗어나 딥러닝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우울증 진단 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요약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